시작이 될까? 또 우리 목포기가 처음처럼 가볍게 시원하게 또 갈게요. 네, 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덥네요. 지금 시간 되시고요. 일단 우리 목포기니까 일단 뭐 천천히 아직 연애를 못하신다니까 있으면 좀 찾아볼게. 야, 너네 뭔데 그 남의 엄마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너네 아직 안 갔어? 빨리빨리 가야될거 아니야. 우리 못하시는 거 왜 그래요? 나 깜짝이야. 요즘 아빠인가? 아빠? 어? 알았어. 이거 어디 성질 내고 있어 성질. 18살? 친구야 3명 다? 오른쪽에 쟤도 친구야? 야, 니네가 잘못했네. 너네 둘이가 잘못했네. 그래. 아, 야, 니네가 너무 사갔잖아, 야. 아, 얘가 어려 보이는 거. 아, 나 이 멸치 같은 거 진짜. 아, 진짜 너 이러다가 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야, 제발. 아, 제발 남자애가 이러고. 야, 너 우리 어머니, 너 엄마 지금 어디 있길? 미쳤나봐 너 지금. 어머니, 야, 니네 때문에 지금 가족이 지금 큰일 났잖아. 어머니 빨리 들어가봐요, 빨리 들어가봐요. 이게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게 어디 어머님을 갑자기 끌어서, 야, 어머니 다치면 어떡할 뻔했어, 야. 안 되겠다. 야, 멸치. 내가 너랑 똑같은 애 소개시켜줄게. 너 옆에 가봐. 멸치 옆으로 가봐, 빨리. 아니, 거기 그만 밀어, 야. 야, 엄마 좀 살려줘, 엄마. 야, 삼촌도 죽겠다. 애 지금 사라지는 마술쇼 하잖아, 마술쇼 지금. 삼촌 배에서 좀 이상한 거 나왔어, 아이. 나 여기 그만 튕겨야겠다. 안 되겠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럼. 자, 여기도 엄마네. 나 진짜. 우리 딸들아, 제발. 엄마 좀 그만 괴롭혀라, 얘들아. 야, 딸, 너 엄마 표정 봐봐. 저기 행복해 보이는 거니? 엄마 표정 봐봐. 저기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 그럼 이거 왜 태우는 거야? 아니, 니가 좀 조금만 더 커서 타면 되지. 야, 엄마 이거 지금. 야, 엄마 울겠다, 조만간에. 울겠어, 지금. 넘어가자. 여기도 엄마예요. 여기도? 여기도 엄마야? 얘들아, 여기도 엄마. 엄마, 너네 쌍둥이야? 아니면 여기 가족이고 너는? 어? 아, 친척. 진짜 힘들다. 아니, 조금만 이치고 오면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엄마들 꼭 태워야겠니? 가족들이 아니고 왼수들이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서 여기도 만나드릴게요. 혹시 겨드랑이 깔끔하시네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보통 저런 거 입으면 가디건 같은 걸로 좀 가리고 그래야 되지 않나? 혹시 그러고 오신 거예요? 가디건이? 아니, 좀 그런 가리고 좀 타야지. 그럼 내 안구도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니 것만, 니, 그거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아니, 본인이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나 여자친구 저기 가서 저 어머니인데 자꾸 밀고 있네. 저 미치겠네. 내 지금 빨리 남친 웃고만 있지 말고 빨리 데리고 와요. 빨리 데리고 와. 일로 와. 그 엄마들 그만 밀고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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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착근해 이제. 자, 여기도 힘내세요. 일단 멍풀기니까 여기도 좀. 그 여자친구가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좀 잘 좀 잡아주시죠. 오른손 말고 왼손을 놔봐요. 빨리 왼손. 우리 남자친구 왼, 아니 오른손 아니라고 왼손으로라고 왼손. 야, 그냥 남친 바지 뜯어버려, 뜯어버려. 저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래야지. 죄송한데 옆에도 커플 아닌가요? 여기 아니야? 오빠야? 응? 아는 사람? 응? 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두 분. 둘이 모르는 사이에? 아니 여기, 아, 어? 이렇게 세 명이 일행이에요? 야, 너 친하로 죽인다. 야, 나 그 옆에 있는 오빠랑 너 왜 붙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아, 그럼 이렇게 세 명이 온 거예요? 그 이렇게 둘이 커플이고, 어? 아니야? 커플이 아니야? 그 세 명 다 친구예요? 그 잡았으면 이제 본인 거 아닌가요? 왜? 그냥 친구 사이에? 아, 아니야. 빨리 사귀고 해야지. 어차피 세 명 다 애인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사귄 사람이 있자지 뭐. 어차피 생겨주고 그래. 바지 그만 뜯으라고 내가 얘기했지. 자, 다음 여기 넘어가서 우리 두 분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여기는 부부신가요? 우리 두 분.
연인사인가요? 아, 아직 연인사. 그럼 빨리빨리 챙겨주셔야죠. 아우, 진짜. 아, 왜 그래요? 아, 다리 말고요. 뭐, 애인사인데. 아, 어른서. 우리 남자친구가 어른서. 아, 그거 맞아요. 그렇지. 아. 이렇게 데이트 하는 거죠. 어차피 이 급식들은 그냥 겁나 세게 튀겨주면 되거든. 얘네. 아, 나 삼촌 진짜 네. 아니, 조카 좀 그만 괴롭혀요, 진짜. 아, 나 이 급식들 세게 튀겨줘야 되는데 삼촌 날아갈까 봐 세게 튀기지를 못하겠네. 아, 잠깐만 좀 버텨봐요, 삼촌. 아이, 조카 좀 그만 깔아뭉개고요. 아, 나 진짜. 아, 여기 한번 세게 튀겨줘야 된다고, 얘네. 아, 넘어가서 다음 한 바퀴 더 갈게요. 자, 우리 삼촌 똑바로 앉으세요. 자, 우리 한 바퀴 더 갈게요. 우리 한 바퀴, 두 바퀴. 우리 앞에 보셔야 돼요, 삼촌. 앞에 보세요, 삼촌. 아, 힘들었어요. 아, 네, 나 한 바퀴, 두 바퀴고요. 자, 우리 한 바퀴만 갔다가 좀 쉬는 시간 좀 드려야 되니까. 어, 어머니 죄송한데 다리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따님 무거워요. 아, 열려도 얘 표정 왜 이러는 거야, 얘. 어, 얘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 왜 이래 성장률이 빠르니. 아니 지금, 아니 다른 건 떠나서 야 얼굴에 노화가 너무 빨리 찾아왔잖아 너네 진짜야. 어, 뭐 시끄러워. 야 너 이 모자는 또 왜 벗어 넣었지? 이 멸치 같은 거 진짜. 아우 나 진짜. 아우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뭘 하지마는 이게. 야 이게 내 직업인데 뭘 하지마는 야. 그럼 나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너 때문에 지금 저기 또 우리 가족들 큰일 났잖아. 야 딸 지금 퇴근하고 난리 났어 지금. 야 어, 진짜 너 미치겠. 야 멸치 너 그냥 이리 와 딸. 멸치 너 이리 와. 멸치 이리 와.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이리 나와 그냥. 어, 이 생긴 거 보니까 참치캔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어, 이거 빨리 모자 가져올까요? 어, 모자 빨리 가져올까? 아, 이 멸치 너 내 또 이거 뭔데 왜 나야? 아우 진짜 너 어디 뼈 부러지겠어요. 아 왜 때렸어? 잘했어요 어머니. 아니 삼촌 좀 비켜봐 이거 삼촌. 아니 너네 저 옆으로 다 비켜봐. 야 딸 도망가, 조카 도망가. 삼촌 자꾸 민다야. 아, 나 진짜 삼촌 때문에 미치겠네 내 진짜. 아니 그냥 엄마랑 딸만 타지. 아이 어머니, 아니 얼마나 미치. 어머니 지금 무슨 아니시고 지금 이제 애들 다 날라갔잖아 이 멸치 같은 애까지 지금.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야 무슨 뭐 이 정신병원이야 정신병원 이거? 아 나 미치. 너 일로 와. 야 파스 너 일로 와 이씨. 어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파스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니 큰일 날 뻔했잖아. 너 일로 와. 너 내가 남학생들 야 저 많은 데로 보내줄게. 아니야 걔 냅둬봐. 저 남학생들 많은 데로 절로 보내자. 절로 내려와. 그렇지 거기 그렇지. 아 우리 일정 오실 때 힘드네. 우리 여기 나이 좀 있으신 우리 애인사이도 여기 좀 만나드려야지. 여기 지금 타시기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남자친구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이 하필 월비 들어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면 이거 없는데.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여기 총각들이랑 우리 아가씨도 이렇게 만나드리고요. 어, 우리 빨리 그 아가씨 그 뒤에 자꾸 뭔가 이상한 거 튀어나오는데 그거 좀 가릴까요? 어, 뭐, 아니 뒤에 아유 나 진짜 어 더러워 죽겠어 진짜. 아 우리 여기도 아가씨 너 좀 떨어져. 그 오빠랑 놀지 말고. 어, 너 자꾸 왜 그 오빠랑 붙어있는 거야 도대체. 야 너도 저기 급식 많은데 저기 가서 앉아있지 왜 여기 가서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어 빨리 여기도 여자친구 챙기라니까 저 혼자서 발차기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남자친구 진짜. 아 이럴 거면 여자친구 떨어뜨려버리지. 어 좀 여자친구 챙기라고.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옆에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챙길 거지. 안 챙길 거야 남자친구? 안 챙길 거야? 어 그럼 챙기지 마. 우리 삼촌 가뜩이나 외로워 죽겠는데 삼촌한테 보내줘야지 그냥. 우리 여자친구 이리 오세요. 야 됐어 나 이제 와서 뭘 잡아줘. 어 우리 어머니 엉덩이 반쪽 되겠다. 어, 여기 옆으로 조금씩만 갈까요. 우리 끝에 어머니 엉덩이 반쪽 되겠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뒤에 잡지 말고 우리 어깨 한 번씩 돌려주시고 정리할 곳에서 정리 좀 할까요. 우리 아무쪼록 우리 고생들 많이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 번씩 뛰어드리면서
아, 나 저 18 진짜. 야, 누가 보면 너 혼자 지금 번지점프 하는 것 같아. 번지점프야. 어, 이 표정 왜 이래, 얘 진짜. 야, 혹시 바이킹도 무서워서 못하니? 아, 누가 바이킹도 무서워서 못하니? 아, 나 진짜 속상해. 나 진짜. 자, 일단 우리 여기 어, 엄마랑 자리 바꿨어. 어, 엄마 찜기까봐 너가 바꿔준 거야? 그럼 너는 쫑겨도 돼? 아, 넌 챙겨도 돼? 그래, 엄마 태어났는데 그러면 해줘야지. 원래 그 출입문 옆이 위험한데 어, 차라리 엄마 다치는 것보다 너가 다치는 게 낫지. 그래, 넌 금방 낫잖아, 그지? 엄마는 이제 안 나으셔. 그래. 자, 우리 여기도 우리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네, 우리 여기 겨드랑이 깔끔하신 우리 여자친구분,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내가 볼 때 네 남친 이거 신났어, 혼자 신났어. 지금 봐봐, 너 안 보지? 자, 분명히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겠지? 여자친구 쪽팔려 죽겠는데? 어, 야, 그냥 여자친구 나와봐, 그냥. 오늘부터 남남하는 거야, 일로 와. 나가시고 너 일로 와, 이제. 에휴, 진짜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아, 남친이 왜 이래? 어, 나 진짜 쪽팔려. 동작 하나는 빠르네. 넘어갔어. 우리 여기도. 저기 죄송한데 거기서 겨드랑이 말리고 계시면 안 되시고. 네. 아이, 그 아가씨 좀 챙겨. 남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 아이, 좀 챙. 아이, 좀 챙겨줘요. 우리 하얀 티 그 방금 전까지 챙겨줬었잖아. 왜 안 챙겨주는 거야? 빨리 챙겨. 그래. 그래. 아니, 아, 빨리 그 오른, 왼손. 그렇지. 그럼 저 검은 티 혼자 집에 가면 되잖아. 그래. 아, 우리 여기 두 분도 우리 데이트 잘하시고, 어, 이제 남자친구분들 그만 괴롭혀주세요. 제 표정 볼 때, 어, 제가 죄송해서 못 이기겠어요, 진짜. 아, 우리 나리가, 뭐야, 이 미친놈아. 어디 까마귀가 날라다니. 자, 우리 고생들 했어요.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요. 문 열리시면 반대쪽 내려가시면 좋아요. 아, 40분들 바로 올라오세요.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Thank you.